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수비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시간에는 포 롱포트를 배우셨고, 두 번째 시간에는 백 롱포트를 배웠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포포트와 백포트 좌우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공이 많이 빠지지 않고 조금 간격으로 공이 빠질 때 스텝을 조금씩 움직입니다. 조금씩 움직여서 네, 세 번째로 가장 멀리 공이 빠졌을 때 다리는 오른발이 왼발을 넘어서서 X자로 이동을 하고, 왼발은 역시 오른발을 넘어서서 X자로 이동을 합니다. 가장 공이 멀리 빠졌을 때 움직이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러면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